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선 넘는 녀석들 시즌2로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수의 인원이 대형 변화를 줘서 좀 더 다양한 공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줄넘기를 뛰면서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대표적인 동작이 바로 구보로 뛰기입니다. 구보로 뛰기로 이동을 하여 공간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도움을 주면서 빛을 발하는 동작이 바로 그네뛰기 동작입니다. 저번 시즌에서 언급했던 방향전환이란 동작 기억하세요? 동작을 살짝 응용해서 그네뛰기로 연결하여 줄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한 바짝씩 뛰다가 그네뛰기 때 두 박자 안에 줄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다시 앞으로 뛰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느린 동작으로 한번 볼까요? 구보로 뛰기로 180도 돌아서 줄의 방향을 바꾸어 뒤로 뛰기에서 앞으로 뛰기로 표현합니다. 물론 더 짧은 박자로도 줄여서 표현하기도 가능하고요. 박자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니 여기저기 이동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정도라면 초보자들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죠?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줄을 넘는 단순한 동작을 구보로 이동하며 그네뛰기로 연결하니 더욱 풍성하고 입체감 있는 단무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자리 이동하고 나서 우리 선녀들이 복합 스텝 동작을 연결하는데요. 어렵지 않은 같은 동작을 반복했지만 대형을 바꿔서 사람의 위치가 변하니 좀 더 다양한 안무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 변화와 그네뛰기로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녀현, 선녀림, 선녀진의 완성 동작 보면서 이번 동작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